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보여드릴 총 피구공이 있죠. 자, 이번 피구공 같은 경우에는 뉴비분들이 쓰기도 왠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오랜만에 또 겸사겸사 쓸 겸 한번 가지고 와본 그런 SMG입니다. 일단은 지금 모딩은 가격은 총 25만원인데 이거보다 뉴비분들은 더 싸게 쓰셔야겠죠. 그래서 뉴비분들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피스키퍼 2랩 때 파는 이거, 이 연장 배럴 있는 거에다가 도트 하나 끼시고 전술 조명 뭐 이런 거 끼신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군용 케이블이 대략 얼마냐면은 25,000원이죠 지금 피구공이 한 9만원인가에 파는데 이렇게 밀리터리 케이블로 사시면은 5만원은 사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더라면은 탄이죠? 이 탄이, 쓸만한 탄이 피스키퍼 3렙 때 뚫리기 때문에 혹시나 피스키퍼 3렙까지 뚫리신 분은 이 좀 쓰시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191탄이 지금 관통력이 데미지 53에 관통력은 3킬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요즘 애초에 좋은 갑바라고 해도 외피가 3킬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옆구리 라인이나 약간 방탄판 있는데 빼고 제외하고 테두리 라인 때리면은 딜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쓰는 거 191탄도 써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사격 테스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피구공이고요. 바로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 쏠 때예요. 이 정도고 앉아 쏠 때 저렇게 멀리 있는데 여기 표적 안에 다 웬만한 다 꽂히죠? 그래서 약간 뉴비분들이 쓰기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장탄수도 무려 50발짜리라서 스프링기 쓰기 좋지 않나 싶네요. 말할 필요 없이 인게임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있을까? 아, 싸운다. 싸면 안 되는데. 밖에도 하나 있고. 아, 씨발. 야, 양각인데? 뭐야, 뭔 소매 이거. 셋업 하나 잡았고. 떠 있는 것 같았는데, 방금. 어이, 샷건 개 많아. 미쳤어. 야, 샷건 셋업 버티다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안 죽어, 존나 안 죽어. 개 많은데? 이러면 2층에 있던 애들 다 잡은 건가? 아, 지금 더 있어요. 애들 어딘지 모르겠어요. 셋업이야. 셋업맵이 도대체 몇 명이야 이거. 더 있을 것 같은데. 여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죽어라! 이열이었다.
위험파 샷건이 도대체 몇 명이야? 샷건맨 한번 세볼까? 몇 명이지? 일단 하나. 일단 하나. 둘. 어우, 피라냐. 얘는 아니네. 얘는 퍼니셔 깨러 오는 친구고. 파는 똥판. 얘도 퍼니셔네? 아니, 이 정도면은 퍼니셔가 그냥 다 잡았다. 한 두 명 빼고 내가 다 잡은 것 같은데? 얘도 퍼니셔. 그러면은 한 명 빼고 네 명이 퍼니셔였네? 레전드. 세던맨들은 내가 다 잡았으니 안심하라고. 아! 3층도 있죠?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3층 아까 세던맨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잠깐만요. 스캔인가? 아니, 개 많아, AI. 어? 아, 이건 아니지. 이거 봐, 얘도 세던맨이야. 그런 명은 기숙사에 총 다섯 명의 세던맨들이 있었다는 거네? 세상에. 아니, 세더비 무슨 다섯 명이나 돼? 아, 이거 봐. 이거 이번 판에 다 있던 거야.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다섯 명의 세던 연합이라니, 세상에. 근데 이렇게 단체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뭐야? 아, 거기? 아, 지금 거기 가보려고요? 아, 거기를 변전소라 그러는구나. 어, 씨발. 캐모가 몇 마리야? 너무 많은데? 경험치는 달달하긴 하다. 아, 사탄 먼저 하죠. 네, 좀 위험하다. 살짝 좀 뒤로 빼죠. 나는 그냥 차라리 주유소 쪽으로 갈 거예요. 괜히 일로 왔네. 야, 줌 때린 소리 나는데 어디서? 줌이 아니라 발 끄는 소리구나. 어? 와, 이걸 또 앉아가지고 피하는 거 레전드. 미친. 아, 방탄 다 갈렸어. 해봐. 방탄이 다 갈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탄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돌려쓰기. 프론트 갑바가 다 까졌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플레이트가 있으니 그걸로 갈아 끼면 그만. 이건 뭔 총소리지? 어? 어, 존나 깜짝 놀랐다.
진대포. 깜짝 놀랐네. 와, 이걸 또 존버하고 있냐, 씨. 와, 놀랬네, 씨. 35발. 아니, 설마 또 친구가 있겠어? 그럼 진짜 오바다. 깨압가, 깨압가, 빨리! 캐브가 오네? 친구가 아니라. 와, PP에다가 배율 달아놨어. 얘 뭐임? 아니, AP탄이네? 쟷, 쟷. 또 오는데? 그만아. 이거 다 챙겨 그냥. 나쁜 자식. 자, 나갑시다. 사실 뭐 먹은 거는 좀 많이 없긴 해도 그래도 교정이 많았어가지고 뭐 나쁘지 않지 않았나.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루샬라 잡는 건데 루샬라가 결국엔 안 나왔네요. 그러면 피고공의 장점이 장탄수 맞고 반동 없고 탄값 좀 싼가? 싼 거 같아 했는데? 난 그 정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뉴비분들 191탄 쓴 다음에 피고공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장탄수도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좋았네요. 피고공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 킬 하고 몇 경험치 얼마나 먹었는지도 한번 볼까? 13,000점. 아, 2만은 아니네. 하지만 PMC 대략 한 5킬 했네요. 5킬하고 스케브 포함해가지고 25킬. 맛있었다.